이번 시간은 신용분석사 2부 시간인데요. 재무분석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재무분석은 재무비율 쪽이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비율 공식이 수없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재무분석의 의의 보시면 재무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과거, 현재,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판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이다. 예, 그냥 재무 분석이 숫자를 분석하는 것이고 결국 이 문장들은요, 요거 보면은 다 커버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점점 포괄적인 것이지. 재무제표 분석은 말 그대로 재무제표만을 분석하는 것이고 재무 분석은 숫자를 분석하는 거니까 재무제표 분석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기타 계량에 대한 숫자 분석하는 것이고. 경영 분석은 거기에다가 재무 분석에다가 비계량적인 질적 자료까지도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건질만한 게 없겠죠. 됐고, 그래 재무 분석이 재무 어떤 숫자를 분석하는 것인데 목적은요 1번 볼 거 없고 네모 박스 보시면 되겠네요. 걔들은 왜 각각 재무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보시면 거의 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기도 애매하지만 낸다 하면은요 섞어서 내는 거지. 크로스로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영자는 차입자 원리금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재무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고 해서 그렇게 유추하게 낼 수도 있다. 경영자는 왜 재무 분석하냐,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하려고 기업의 장점과 약점 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제가 부연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금융기관 주로 은행이겠죠. 차입자, 돈 빌린 놈의 원리금 상환 능력, 걔들이 돈을 잘 갚을 건지 그게 이제 신용 분석이잖아요. 그 차입자의 신용을 분석하는 것이고 주주, 투자를 내가 했는데 이 회사 주식 샀는데 수익성이 어떨지 주가 오를지 떨어질지 배당 잘 줄지 그런 것도 보겠다. 수익성과 위험을 분석하고 신용평가기관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주로 걔들이 하는 것이 채권 등급평가, 그렇죠? 회사채 등급을 평가하는 것인데 예, 됐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관련 주체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가치 평가 정보 획득. A사가 B사를 합병하려 하는데 B사의 가치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인수대가, 합병대가 같은 걸 주는 거니까 그 정보를 기업 가치 분석하는 것이고 감사인은 외부 감사는 회계사고요. 내부 감사는 회사에 있는 감사 부서 사람들이 되겠죠. BSIS가 적정한지를 보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고 세무당국 국세청이 되겠죠. 과세가 적정한지 탈세 여부 판단하는 것이고 담세 능력,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 수익성 분석 등등등 하는 것이고 내기도 애매하죠. 하지만은 내봤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재무 분석의 절차 갖고 시험에 낼 거는 없고요. 재무제표 포함한 기업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가공하겠죠. 예를 들어서 비율 정보,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등등등 다 가공한 거잖아요. 실수는 이제 실제 숫자고요. 예측 정보, 가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공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해석하겠죠. 부채 비율 이 정도 나왔으니까 파산가 나서 어떻다 저렇다.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BSIS 판정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걸 낼 거 없지 뭐. 재무분석의 한계점, 다음 중 재무분석의 한계점 아닌 것은 낼 수는 있지만은 어렵지가 않다. 재무분석의 대표적인 것이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어떤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을 평가할 때 미래가치에 관심을 갖는데 재무분석 주요 분석 대상이 과거자라니깐요. 말했잖아요. 재무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재무제표는 다 과거 사건의 정보지 미래 정보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재무 분석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일 때가 될 뿐이지 절대적인 평가 기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 정확한 숫자 아니다. 두 번째, 각 기업마다 회계 처리 방법이 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수치를 이용한 재무 분석 결과로 비교나 우열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A사는 선입선실법, B사는 총평균법, 거기에 따라서 BSIS 숫자가 다 틀어지는 거잖아. 주관적이다. 재무분석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마찬가지죠.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산업 평균 비율, 과거 평균 비율, 목표 비율 그런 게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기랑 단기를 보통 비교하지만은 재무 비율 분석할 때 야 3개년도 비교하면 안 되냐? 왜 안 돼? 더 좋지. 5개년도 더 좋지. 10개년도 더 좋지. 20년도 더 좋지. 정해진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업 평균도 야 끼리끼리 보자고, 끼리끼리 분석하자고. 근데 그 산업 평균이 정확하게 뭐냐고, 제조업은 제조업끼리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의 어떤 뭐 특별한 업종이다, 그럼 중소기업의 신발 제조업이다, 그 중소기업 신발 제조업까지 가서 볼 것인지, 그냥 중소기업 볼 건지, 신발 제조업 평균 볼 건지, 아니면 제조업 전체 볼 건지, 뭐 정해진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주관적이다 다. 그다음 기업 가치 변화를 5번, 4번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못. 당연하지, 재무제표는 기업 가치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기업 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다 과거 사건 요약한 팩트만 전달할 뿐이지 뭐 기업의 실제 가치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기업 회계전에서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볼게요.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일정쯤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 BS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재산 쪽에 있고 대변에 이제 부채자본이 있을 텐데 이 부채자본은 자금 조달 측면과 관련된 것이고 자산은 어떤 자산의 운용이죠. 그렇죠? 자금 조달은 현금의 어떤 운용 상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채자본은 자금 조달 측면, 자산은 운용이다. 투자의 내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 비동 다 알고 있어. 4번에. 그 다음에 대변의 부채는 유동, 비동 다 알고 있어. 아유, 다 알고 있네. 그 다음에 5번도 자본 5가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할 거 없지 뭐. 그 다음에 6번. 뭐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가 위험이 커지냐. 이게 이렇게 될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게 위험. 부채가 자본보다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데 주주한테 자금 조달을 한 거하고 은행 같은 채권자한테 조달한 거하고 당연히 은행은 남한테 빌린 거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또 만기라는 개념도 있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중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더 리스크 클 것이고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유동이 비유동보다는 더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 것이고 부채가 자본보다 위험이 커진다. 됐죠? 그다음에 부채는 원리금 갚을 의무가 있는데 자본은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한테 자금만 조달하지 갚을 의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회사가 해산하기 전까지는 주주한테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다. 반면에 그건 기업 입장이었던 거고 자금 제공자 입장, 주주 채권자 등이 되겠지. 주주 채권자 입장에서는 반대도, 반대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더 커진다 이거지. 위험이. 기업하고 반대죠. 우리가 주식을 샀어. 이건 이제 채권 쪽이고 내가 회사채 샀는데 채권 만기 1년이고 채권 만기 3년이고 이건 주식을 샀어. 당연히 채권은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가 원리금 다 받을 거잖아요.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가 채권 샀을 때보다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그런 얘기는 상식이고 그렇죠. 위험이 점점 커지는. 그 다음에 채권 만기도 1년 남았는데 이거는 만기 3년이야. 그럼 3년 안에 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1년 안에 망할 확률이 별로 높지 않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는 정확하게 기업 입장하고 반대다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도 동일한 순서를 잡는.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수익성도 커지는 거고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식의 수익률이 또 평균적으로 더 높다 하고요. 우리가 보통 10명 중에 9명은 주식 수익률이 다 안 좋지만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예, 리스크가 커지면은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요구되는 수익률이지 뭐 요구 수익률이. 그다음에 자산 구성과 위험. 유동자산이 커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단기 채무에 대한 변제 능력이 높아지지만 지나치게 큰 유동자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동성, 뭐 수익성,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현금화 속도 빠르니까 유동이고 느리니까 비유동이잖아요. 1년 안에 현금화, 1년 이후에 현금화. 그럼 당연히 유동성 좋은데, 나쁜데, 수익성은 반대로 가는 거죠. 굿, 배드. 유동자산, 현금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수익성? 안 좋지.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비유동자산, 뭐 토지, 건물, 기계.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상향하잖아. 토지, 건물, 부동산 같은 거. 우상향.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경기가 좀 침체되면 뭐 약간 떨어지지만 다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보는 거고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이고
주변에 돈번 사람 보세요.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죠. 그런거생각하시면오케이그래서이제반대로간다다장단점이있다그것을내주고써있는겁니다그래서지나치게큰유동성은수익성에는좋지않다라는것이고요반대로비유동자산은유동성이낮다하지만은수익성에낮은것은수익성그얘기가결국이거잖아요요약하면은그래서비유동자산이수익성과위험이높다그렇죠아니뭐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기때문에위험이커지면은뭐수익성좋은거니까그리고부동산하면위험이크잖아하지만또수익성좋잖아요평균적으로예위험은항상수익성하고같이간다하이리스크하이리턴 자산구성에따라서이건또뭐냐이거는이렇게보시죠유동자산비유동자산그래뭐수익성하고위험은같이가는거니까얘는수익성이낮은만큼위험은낮다수익성좋은만큼위험은크다수익성도마찬가지고요하이리스크하이리턴그다음에자금조달측면이건이제운용측면이죠어떤자본의어떤운용측면이고자금조달은부채자본이잖아요누가위험이크다고요위로갈수록위험이큰거죠위험이크다위로갈수록그래서얘가위험이작고위험이크니까위험이큰요자금조달은요거로대응을시키는게좋고요그이거위험이작잖아위험이작은것은이런식으로위험이작기때문에얘는요렇게하는것이좋고한번볼까요유동자산보다비유동자산위험이크다그래알고있어이미써놨고자본조달에따라서는이제우리자본비유동부채유동부채수준으로위험이커진다그래방금얘기한겁니다그래서어떻게하라고균형경영적인안정을위해서는자산구성이위험하고그왼쪽자본구성의위험오른쪽안에균형균형이라는얘기가결국이런얘기죠그래서유동자산을투자할때는유동부채로자금조달하는것이바람직하고비유동자산투자할때는뭐자본또는비유동부채이런거로조달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얘기를하는것이죠그균형에지금그얘기하는겁니다다시유동자산투자를해그러니까운영자금투자를할때는그래서유동부채로자금조달하는것이바람직한반면에비유동자산어떤설비자산같은거취득할때는자본이나비유동부채이런거로조달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얘기를한거예요부연설명한거고그러니까우리가설비투자할때비유동부채나자본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뭐그런거우리가나중에뭐비유동장기적합률또는뭐고정장기적합률뭐이렇게해서배울거잖아요못알아들으면뭐나중에배우면되고그다음에여기서는뭐생길뭐챙길만한게하나도없지그냥뭐다그냥회계얘기잖아쭉해서오케이뭐할거없죠제조원가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는우리가공부하지않아우리회계는유통으로공부하지제조베이스로공부하지않다보니까제조쪽하면잘모르는데어쨌든제조원가명세서뭔지만간단하게하시면되겠죠제품제조하고관련된그런구성내역뭐재료비노무비경비또는직접재료비직접노비제조관제비거기에따라서계산한명세서를보여주는것인데뭐시험에날만한건덕지는없다다만이제제조원가명세서는재무제표다뭐틀린것이다마찬가지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재무제표다이제틀린것이다뭐그런것만챙기시면되겠지얘는말그대로이익잉여금의어떤변동내역어떤처분내역을보여주는표입니다얘는주석사항입니다4번은주석사항이고3번은그냥명세서회사가갖고있는백데이터에불과한거지제조와관련된그내역을보여주는것이다뭐자본변동표는일정기간의자본의변동을나타내는표고재무제표라는건다알고있죠6번비율분석비율분석은뭐우리가뭐부채별같은것들이있는거고요장점객관적인데이터다알고있잖아재무제표를통해서알수있는객관적인데이터기때문에제약이작다누구나다재무제표볼수있기때문에절대금액을분석하는게아니라비율로그두최소한이두개의계정감이섞여있다보니까장부가치한계가상대적으로완화가된다라는것이죠한금액만절대적으로믿는게아니라분모분자에서어떤의미있는지표를뽑기때문에상대적으로어떤뭐회계의어떤단점이완화된다라는것이고비율분석의체계뭐 BS 만분석하는거뭐부채별같은거분모도재무상태별분자도재무상태별이런거부채분의자본그러니까자본분의부채이런것들이재무상태별이고 IS 손익계산서비율분석뭡니까분모분자다 IS 라고요뭐영업이익률뭐매
매출분해 뭐 영업이 이런 것들 다 본모 분자가 IS 혼합비로 섞여 있는 거지. 뭐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본모 분자 매출 이렇게 해서 BSI 섞여 있는 게 혼합비입니다. 뭐 관계비율 뭐 그런 게 관계비율이죠. 뭐 부채 환급에 따라.